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더 리포트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실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실적 나온 기업에 대한 리뷰 보고서 발간된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종목 하나 살펴볼까 해요.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계시는 기업 분석팀의 김소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하셨더라고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1분기 실적 리뷰를 담은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이제 덕산 네오룩스 하면 저희가 OLED 소재 업체 정도로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안에 어떤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건지 그 이제 산업 부문별로 사업 부문별로 매출 그리고 이익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건 이제 머릿속에 네.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실적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소재를 네. 만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 건데요. 네. 이제 OLED 소재 구조는 아래 이제 애노드라는 것부터 위에 이제 캐토드까지 이렇게 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나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OLED 소재를 증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재를 쌓아가는 과정을 이제 증착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림으로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오른쪽 표에 시되어 있는 것처럼 네. 이게 이렇게 다양한 층으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은 맨 밑에 있는 HTL이라는 이 소재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네. 뭐 추가로 이제 할 수 있는 소재들이 어떤 게 있냐 보면 이제 그린 프라임이라고 이제 RGB라는 색깔들이 이제 저희가 모든 색들을 표현할 때 필요한 네, 색들인데 네. 이 그린 프라임이라는 것과 또 레드 프라임 그리고 레드 호스트 등을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HTL과 이제 그린 프라임 그리고 레드 프라임을 좀 올해 기준으로 좀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 소재 업체들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사실 두산 솔루스, LG화학, 뭐 덕산 네오룩스, 뭐 삼성 SDI 뭐 이 정도 정도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다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덕산 네오룩스, 뭐 삼성 SDI 뭐 이 정도 국내 업체 중에서는 좀 두산 솔루스 뭐 이 정도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국산화가 되게 네.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사실 원래 그린 프라임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주로 주요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머크라는 이제 해외 업체가 삼성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부터 거의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그린 프라임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크라는 경쟁 업체를 뚫고 덕산 네오룩스가 처음으로 이제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향으로 들어가는 그린 네. 프라임을 처음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도 여기 덕산 네오룩스 있기는 한데 이건 아닌가요? 블루 프라임은 이제 뭐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제 번인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OLED 패널은 항상 이제 번인 현상이 네.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제 까맣게 보이는 네. 패널에서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의 주 원인이 이 블루 소재입니다. 블루 소재가 수명이 되게 상대적으로 짧다는 네. 단점이 있고 이 블루 소재 기술이 사실 매우 어려워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데미 츠코산 이렇게 일본 업체들이 좀 주를 그러네요. 이루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생산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제 주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린, 레드 그리고 뭐 HTL 이런 쪽으로 네네. 주력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블루 프라임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네. 덕산 네오룩스 중장기 성장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린 쪽에서는 국산화에 성공을 한 네.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제 소재 국산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블루 프라임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지 여부가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떤 소재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실적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제목이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였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분기 매출액으로 300억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전방 수요인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왜 1분기 실적이 좋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단 1분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 생산하기 위해서 소재를 미리 땡겨가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중국 고객사들도 이 코로나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우려로 인해서 수요를 미리 좀 땡겨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사실 통상 1분기는 좀 비수기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지난 분기보다 그 전 분기보다 15% 성장하는 그런 매출액 기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과 좀 연동이 됩니다. 중국향 매출액은 좀 더 4분기가 중국향 매출액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 중국향 소재들이 사실 수익성이 좋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따라서 이제 중국향 비중이 1분기에는 좀 축소가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는 좀 하락했지만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정말 2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2가 아니라 220이었네요. 맞습니다. 매출이 15%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본다면 이익도 220% 증가하는 모습. 이제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1분기에 전방업체들이 재고를 좀 미리 땡겨서 축적했던 측면이 덕산네오룩스의 실적에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2분기, 3분기는 좀 기대했던 것 이하의 실적을 예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분기 실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1분기보다 2분기가 평소에는 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에 미리 좀 수요를 땡겨간 게 있고 이제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이 아무래도 좀 2분기부터 수요 부진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는 1분기 대비로는 실적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에 추정했던 게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억 중반이었는데 그 수준보다는 좀 더 양호하게 한 50억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중국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2분기에도 우려 대비로는 그래도 중국 매출액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예상 그래서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덕산네오룩스는 좀 상반기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참 스마트폰이 부진했지만 또 경쟁 업체들도 일부가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공장 가동을 못하고 이제 약간 반대로 좀 또 역으로 수혜를 받은 그런 또 긍정적인 영향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려 대비 상반기 실적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익성도 2분기에 그러니까 OP 마진 기준으로 20% 이상 또 양호한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덕산네오룩스는 이제 모든 걸 달러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달러에 있는데 2분기 그 환율 흐름을 보시면 1분기보다 더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또한 또 덕산네오룩스의 또 상반기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 하반기가 어떻냐. 사실 이것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회사 주가를 보시면 연초까지 되게 상승세를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딱 터지기 전까지 전고점을 뚫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정말 주가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맞습니다.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왜 연초에 주가 강세를 보였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 투자 포인트가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기존부터 올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애플이 올해 OLED 아이폰 모델을 작년 2개에서 올해 3개까지 확대해서 OLED 패널을 더 많이 좀 채택을 할 예정이고 추가로 이제 갤럭시 폴드 2라고 이제 폴더블 폰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사실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3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그 하반기 기존 투자 포인트였던 애플의 아이폰 OLED 모델 새 모델 출시와 또 갤럭시 폴드 2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가도 유효하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최대 실적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1분기 실적이 사실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만 기대했던 정도의 네. 수준으로 1분기 사실 많이 타격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2분기에도 일단 중국 쪽의 수요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있어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는 그쵸. 듯 싶다가 다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현재 네. 상황만 반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좀 고점에서 밀려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매력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타겟 프라이스 제시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올렸네요. 네, 왜냐면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양호했기 때문에 이 회사 TP는 이제 사실 많이 이제 코로나 영향이 심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그거보다 낫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TP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 대비 한 30% 정도, 20, 30% 여력이 있는 상태로 네네. 좀 파악이 됩니다. 지금 상향에서 4만 원으로 네,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기업 분석팀의 김소환 연구원과 함께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